오관총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오관이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오관자 1월 2 우이 최청관, 2월 미 우이 보수관, 3월 안 우이 감찰관, 4월 비 우이 신변관, 5월 9 우이 출납관. 자, 여기까지 보죠. 오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이제 오관이 있단 말이죠. 1관, 2관, 3관, 4관, 5관. 다섯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월 2, 첫 번째는 귀. 귀인데, 체청관이에요. 체라고 하는 건 채집한다는 거죠. 모을 채자예요. 에? 청이니까, 들을 청자야. 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듣는 걸 모집하는, 채집하는 관. 관이라는 건 벼슬이라는 뜻도 있지만, 관부, 부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청관이라고 한단 말이죠, 귀를. 그 다음에 이우이 보수관. 두 번째는 눈썹인데 이것을 보수관이라고 한다. 보수관. 수라고 하는 건 수명이에요. 수명을 보호하는, 보장하는, 보존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눈썹이 잘못 생기면 장수하기 어렵습니다. 눈썹이 미두만 한쪽은 잘 나갔는데 한쪽은 미두만 쬐끔 있고 없다. 그러면 대부분 중년에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보수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안, 우이, 감찰관. 세 번째는 눈인데 이것을 감찰관이라고 합니다. 찰이라고 하는 건 살핀다는 얘기죠. 자세히 살피는 걸 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 그러죠. 관은 본다는 얘기고 찰은 살핀다는 거죠. 보고 살피는 걸 감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활 비 우이 신변관. 네 번째는 콘대 이것을 신변관이라고 한다. 변이라는 건 판별할 변자예요. 분별한다. 변분한다 하는 그 변자,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중앙에 있으니까, 코가. 얼굴에 한가운데 있으니까 무엇을 나누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판단은 중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5월 9, 우이, 출납관. 다섯 번째는 입인데 그것을 출납관이라고 한다. 출납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납은 들어가는 겁니다. 호흡 그러잖아요. 호라고 하는 건 숨을 쉴 때 밖으로 내보내는 숨이고 흡은 들이마시는 숨. 우리가 피안, 차안 뭐 이런 얘기 다 마찬가지죠. 피차 간에 피차 그렇듯이 출납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대통부에 이르기를 대통부 운 일관성 10년지 귀현 일부 취10재지 보풍 단어 5관지 중 당득 일관성자 가향 10년지 귀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부에 이르기를. 이게 책 이름입니다. 대통부라고. 이르기를 일관성, 지금까지 얘기한 채청관, 귀, 뭐 눈썹, 눈, 그 다음에 코, 입, 이 다섯 개. 이 가운데 일관성, 한 부분이 잘 생겼다면 10년주 기현이야. 10년 내 그 귀한 현달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연령별로. 그 다음에 일부 취십재지 풍부. 취라고 하는 지금 나갈 취자잖아요. 잘, 이것도 역시 잘 생겼으면 이 말이에요. 일부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또 잘 생겼으면 십재라고 하는 것도 재는 연이에요. 똑같이 씁니다. 원래 이 십일째 자는 햇년자하고 똑같아요. 에? 그래서
또한 한 부분이 잘 생기면 10년의 부풍, 그 부자와 풍성함이 있게 된다. 이걸 같은 말로 쓰려면 뭐 우리 같으면 한 부분이 잘 생기면 10년의 부자가 있고 또 한 부분이 잘 생기면 또 10년의 부자가 있다더라. 좋은 일이 있다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자는 그렇게 쓰면 멋이 없잖아요. 에? 귀, 현 밑에 가서 그러면 밑에 부, 풍으로 받는 거죠. 이게 일관, 그 다음에 일부, 그 다음에 10년, 10제 이게 다 그 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문장을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장상법보다는 마의상법이 문장이 좀 낫지요. 한 부분이 잘 생기면 10년의 귀함이 있고 또 한 부분이 잘 생기면 또 한 10년의 부함이 있다. 단로 오관지 중 당득 일관성자 가형 10년주기야. 단 그러므로 이 오관 가운데 혹시 일관이 잘 생겼다면, 성이라는 건 잘 이룩되어 있다면 가히 10년의 귀함을 향유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여득 오관 구성 기, 귀, 노종. 그런데 여기서 여라고 하는 건 만약 이 말이에요. 중국말로 루보라고 하는 만약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득 오관 구성이야. 그 오관이 모두 사람인변의 그 구자는 모두 전부 이 말이에요. 그 오관이 모두 성이라는 건 아주 잘 이루어졌다면, 잘 이루어졌다면 그 귀함이 노종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세요. 이, 수, 요, 색선, 고, 용, 과, 미, 윤곽, 완성, 첩육, 돈후, 명문, 관대자, 우이지, 채청관성. 이는 귀죠. 여기서 수는 필수, 우리가 할 때 필수라고 할 때 쓰는 반드시 이 말이에요. 귀는 반드시 요라고 하는 건 뭐뭐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쓰이던 지금 이 중국어와 같은 용법입니다. 이걸 고문식으로 하면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귀는 반드시 그 색이 선이라는 건 고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와야 된다. 색이 고와야 돼. 고용과음이야. 그리고 귀가 높게 올라가서 과음이 눈썹을 지나야 돼. 무슨 말씀이냐? 이 귀 끝이, 이 귀 위의 끝이 눈썹보다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윤곽이 완성돼야 된단 말이지. 윤곽은 이 귓바퀴죠. 가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없으면, 귓바퀴가 없으면 양쪽이 금목개화라 그래서 이게 어렵게 살아요. 그 다음에 첩육이라는 건 뭐죠? 귓불이지 뭐, 귓불. 첩육이 돈후. 두툼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돈독하고 두툼하게, 두툼하고 큼직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명문이 관대하다 이 말이죠. 명문은 어디죠? 귀 앞에 이 부분. 이 부분을 명문이라고 그래요. 여기 요 볼록 나온 요 앞에 요. 명궁은 두 눈썹 사이 미간. 명문과 명궁을 혼동하시면 안 되죠. 명문이 관대. 관은 넓은 거고 큼직한 거죠. 말 그대로 관대한 거예요. 이 부분이 오종종하지 않고 큼직하게 살집이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귀 앞에. 그렇다면 그것을 우이지 최청관성. 그것을 우이지 그러면 갈지자는, 이 갈지자는 이것은 뭔뭣의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요. 영어의 it과 같아요. 그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금 뭐죠? 쭉 내려왔죠. 뭐가 어떻게 생기고, 귀가 뭐 눈썹보다 올라가야 되고, 윤곽이 좋아야 되고, 귓불이 두툼해야 되고, 명문이 너무 널찍하고. 우이지. 지는 그것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의지 이렇게 생기는 것을 최청관성, 최청관이 잘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네? 성은 지금 이룰성자니까 성공이니까 잘 이룩된 것이라 한다. 그 다음에 미수요관광청장 쌍분입빈 혹여현서신월지향 수미풍영 고고액중 내위보수관성. 눈썹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 관이라고 하는 건 눈썹이 넓게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썹 터. 눈썹이 날 만한 그 바탕 터가 널찍해야 돼요. 뼈가 뚝 솟아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못 쓰는 거죠. 관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바탕이. 눈썹 바탕이 관대해야 돼. 날 부분이. 그게 관이에요. 그게 관, 관광이야. 넓은 거죠. 관대하고. 넓고, 청장. 눈썹이 맑고 길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눈썹 털이 길다 이 말이 아니야. 한 개씩. 그게 아니라, 눈썹이, 여기서, 청이라는 건 이 맑고, 눈썹이 그냥 막 시커멓게 무슨 정은 젖은 화선지에다가 먹물로 발라놓으면 시커멓게 번지듯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또렷한 거죠. 네? 또렷해. 저 뒤에 우리 저 장부장 딸처럼 눈썹이 그냥 슥 이렇게 난 거예요. 그리고 장이라는 건 길게는 눈썹 길다. 이게 청장이에요. 청장. 그래가지고 쌍분 입빈 혹이여 현서 신월지향이야. 이놈이 쭉 나서 들어가서 이 규민머리 있는 내려오는 데까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옆에 규민머리까지 연결돼. 눈썹이 길어가지고 말이죠. 그럼 그게 입빈이에요. 빈이라고 하는 건 이 살짝 빈 차 아니까 규민머리 내려오는 부분, 혹 이어 현서, 서라고 하는 건 이게 무소뿔, 코뿔, 코뿔소뿔이 어떻습니까? 코뿔소뿔이 보면 이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코에서부터 코뿔소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 코뿔소뿔을 걸어 놓은 것 같아. 아주 가지런하게 길게 나가기가. 신월지향. 신월이라는 건 초생딸이죠. 초생딸이 어떻습니까? 그냥 아주 희희낭창하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응? 이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길게 초생딸처럼. 이렇게 생기고 수미가 풍령해. 눈썹이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 뭡니까? 끊어지지 않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수미가 풍요한 거예요. 풍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막 잔뜩 막 이렇게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걸 글자대로만 번역해두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얘기했죠. 고고액중 고고 이게 눈에서부터 높이 나가지고 액중 이마 가운데 가서 붙은 듯하다 이 말이야. 이마 가운데 가서 이렇게 그렇게 멀리 멀리 떨어져야 돼. 눈에서 내위 보수관상 이것을 보수관이 잘 생긴 것이라고 제대로 이룩된 것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안수요 함장불로 흑백분명 동자 단정 광채 사인 혹 세장 극촌 내외 감찰 완성. 안수 눈이라고 하는 건 요 함장 불러. 무슨 얘기입니까? 눈망울이 톡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동자가 다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에서 에? 눈의 그 기운이 밖으로 번들번들번들 드러나면 이것도 다 노야. 이 노라고 하는 건
이 하도 사람들이 소주만 먹다 보니까 진로 해가지고 맨 참이슬, 이슬만 알고 있는데, 이 노라고 하는 건 이슬로짜이기도 하지만 드러날로짜이. 노출의 계절 그러잖아요. 여자가 수영복 입고 여름에 핫팬츠 입고 되면 노출의 계절, 드러날로. 그러니까 눈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는 눈 모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동자가 이렇게 드러나면 이게 드러날로짜예요. 여기서 또는 주로 이렇기도 하지만 눈빛이 번쩍번쩍번쩍 나오는 것도 드러날로짜예요. 함장불로 해야 돼요. 은은하게 숨겨가지고 눈동자가 드러나잖아요. 좋은 눈이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생겨야지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으면 뭐 최고죠. 뭐. 이렇게. 이러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요즘 테레비나 뭐 영화를 보면 죄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전부 다. 이 눈이 전부 다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감추셔서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흑백이 분명해야 돼. 흑백 분명이라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눈동자는 새카매. 그리고 흰자에는 깨끗한 거죠. 이게 흑백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경에 보면 미목 반예 뭐 교소의 효해 어쩌고 나옵니다. 눈이 흑백이 분명하니 아름답고 보루물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시경에 미목반예 교소효에 그랬는데 그게 이걸 잃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이제 너와 더불어서 앞으로 시를 논할만 하구나. 시경을 논할만 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반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눈 예쁠 반자인데 눈목 옆에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고대부터 있던 거예요. 시경은 한 3천여 수의 그 시를 내려오던 걸 공자님이 싹 보시고서 이건 뭐 음란한 거, 뭐한 거, 이런 건다 빼고 305수만 가려놓은 게 시경이에요, 지금. 그 시경에 나오는 얘기야. 미목반예, 교소효해, 해예. 어? 그 눈동자, 흑백이 분명한 눈동자 아름답고 그 보루물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뭐죠, 옛날에? 좋은 눈이란 흑백이 분명한 눈동자는 새카맣고 흰자에는 흰 눈. 이게 좋은 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흑백 분명해요. 그 다음에 동자가 단정하고 광채 사인. 동자가 단정하다는 게 뭐예요? 단은 단정할 정자고 단자고 정은 바를 정자지. 눈동자가 똑바로 박혀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가만히 차분하고 눈이. 예? 이게 단정입니다. 깨끗하고. 그게 단정이에요. 광채산이라는 건그 아무 때나 눈이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라 쓱 사람을 보면 그 눈빛이 사람을 쏘는 듯하다 이 말이에요. 탁. 응? 눈에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건달이나 깡패들 눈에 힘 주고 이거는 광채산이 아니야. 예? 이건 노광이지, 노광. 드러날 노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을 쏘아보는 눈빛이 있단 말이에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응? 옛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처럼. 그 박정희 앞에 가면 꼼짝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야단을 안 쳐도 그럼 나가보시오. 그럼 나가면서 캐비닛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밖으로 나간다고. 예? 그 광채사인이지. 참. 박 대통령이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혹, 세장극촌 내위 감찰관성. 세장. 가늘 세 자에 긴 장자죠. 눈이 가늘고 길어. 이게 세장이야. 좋은 눈이래야 돼요. 세장. 가늘고 길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극촌이라는 건 극은 이길 극자고 촌은 일촌이지. 일촌을 넘어. 일촌이면 3cm죠? 3cm를 눈의 길이가 넘는다 이 말이지. 길어서. 지금 우리 재보면 3cm 다 넘을까요? 어쨌든 3cm 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눈길이가 이만한 가늘고 길어가지고. 아, 눈꼬리 주름까지 합쳐서 말고 눈만. 그렇다면은 이것이 감찰관이 잘생긴 것이다. 정말 눈이 잘생긴 것이다. 그런 얘기죠. 비수요 양주 단직 인당 평활 산근 연인 연수 고용 준원 기고 고기 형여 현담 제여 절통 색선 황명 내우의 신변관성. 코는 양주가 단직이야. 양주라는 건 코에 내려오는 비량, 기둥이죠. 코가 내려오면서 이걸 양주라고 그러지. 비량이지, 비량. 이게 단정직이에요. 단정하면서도 반듯하게 내려와야 돼. 근데 이놈은 텔레비나 어디 뭐 영화 뭐 이런 데 나오는 애들을 보면 전부 다 코가 삐뚤어졌다니까 이렇게 돌아갔어. 전부 다. TV가 클로즈업 되면 보세요. 다 삐뚤어졌지. 그런데 단정하게 내려와. 그리고 직이라는 건 고개 반대니까 옆에서 봤을 때 맞박은 튀어나오고 코는 이렇게 생기면 소용이 없는 거지. 에? 이건 단정한 직으로 내려온 게 아니지. 이건 고기지. 코는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생겨야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저 무슨 탤런트 뭐 이런 애들처럼 어떤 데 보면 눈은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단정하고 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당평관. 인당이라고는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 평활이라는 건 넓은 거죠. 평평하고. 주름도 없고 상처도 없고 반은 집합 없어. 점도 없고 깨끗해. 넓어. 그리고 에? 왜 인당이 나오겠어요? 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당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인당 평괄, 그 다음에 산근 연인. 산근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눈과 옆에서 봐서 이렇게 산근이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지 않고 촤악 그래서 연결돼서 이마까지 올라가야 돼. 산근 연인, 산근이 인당까지 연이어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연수고용, 연상수상이라는 얘기인데, 예, 오랫동안 그 전에 뭐 다른 위장상법을 한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인당, 그 다음에 양쪽 눈 사이 눈이 이렇게 있고 이게 산근, 그 다음에 여기가 연상, 요 밑에가 수상, 수상 이 손바닥이 아니라 목숨 주자예요. 이게 준두. 코의 명칭은 이렇게 남을 수 있어요. 코에도. 그러니까 연상수상이 이 말이에요. 연수라는 건 연상수상이 고용. 높아야 돼. 높다고 해서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솟으면 안 되고 함몰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네? 함몰되지 않고 쭉 뼈도 안 튀어나오고 콧마루에. 그리고 준두가 준원 고기예요. 준원. 준두가 준두라는 건 코끝이 이 부분이 둥글고 여기서 고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있는 콧방울. 이게 지금 고니까 옆에서 콧방울이 기 도드룩하게 잘 일어나야 돼.
준두와이 코끝이 잘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치 여현담제여절통, 형여현담제여절통. 그 형태가 현담이라고 하는 건 짐승의 쓸개를 말하는 맨달아 놓은 거니까 마치 형태가 이렇게 이건 좀 흔히 보코라고도 얘기 많이들 하지요. 이렇게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 네? 이게 현담이에요. 그 형태가. 그 다음에 제여절통, 제, 그 가지런하기가 깨끗하게 내려와서 가지런하기가 대나무, 절이라는 건 끊을 절자니까 여기서 대나무를 자르면 이렇게 마디 있는 데를 자르면 이렇게 굵어지잖아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내려와야 된다. 이 최고의 코지 뭐. 어떻게 그림이 이게 절통 현담. 그 다음에 색선 황명 내우의 신명관성. 색이 곱고 그 다음에 황명 아주 밝은 황색이 좋다는 거죠. 왜? 코는 중앙이니까 중앙 토를 나타내기 때문에 밝은 황색이 코에 떠야 좋습니다. 코에 적색, 흑색, 백색 뭐 이런 게 뜨면 이건 안 돼요. 코에는 주로 홍황한 색깔, 아주 윤기 있는 밝은 황색이 떠야 좋은 겁니다. 그래야 신변관이 잘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수방대 순홍 단호 각궁 개대합 개대합소 내위 출납관성. 입은 반드시 모나고 커야 돼. 이 모나다고 하는 거는 뭐 사각으로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사각으로 생기면 아주 좋아요. 사자구 뭐 우자구라고 그래서 우구 사구 사자구 이게 다 그건데 이 방이라는 건 넓다는 얘기예요. 넓은 거예요. 방대하단 말이죠. 반드시 방대.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이. 근데 그 다음에 순홍 단호야. 입술 색깔이 붉어야 돼요. 이 주로 중국에 쓰는데 보면 이 홍색이 있고 그 다음에 적색이 있고 그런데 어느 땐 적색으로 한국 사람의 의식으로 봐서는 적색으로 써야 될 적자를 써야 될 때 홍자를 쓰고 홍자로 써야 될 때 적자를 쓴다. 왜? 고의지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은 헷갈려서 몰라라 이 말이에요. 헷갈리도록. 여기서 말하는 홍색을 받아들여서 핑크빛 입술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지. 핑크빛 입술? 화류계지. 응?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적색이에요. 마치 뭐 같아? 주색. 인주와 같은 색깔. 인주, 빨간, 예? 그런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호. 단정하고 입술이 두툼해야 돼. 두툼하다는 건 입술이 여기서 후라는 건 둘 다 얇으려면 아래 위가 다 얇아야 돼요. 그런데 한 놈은 이렇게 두툼하고 위에는 이렇게 얇단 말이지. 이게 화류계들이 보면 다 이렇지. 아래는 이렇게. 응? 그 다음에, 각궁, 각궁. 이 뿔각. 각궁이라는 건 지금,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거론 보면은, 예, 입이 각궁처럼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누구는 그 YS는 입술 하나로 가지고 대통령 해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잘못된 얘기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거로는 네, 이렇게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이게 갓궁이에요. 궁이라는 건 활이 아니라, 예, 지금 입술 끝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잘못 보면은 연예인들 화려하게 입술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자들이. 이렇게 생겼지.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끝이 활 끝처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모나게 이렇게 올라왔어. 예? 약간. 이거는, 이것들은 쭉 일처럼. 매달린 듯한 거고. 이건 매달린 듯한 거고, 이거는 제대로 생긴데 끝이 약간 각이 져갖고 올라갔다고. 이건 무지무지하게 귀한 입술이고, 이건 아주 천한 화력의 입술이다. 그래서, 갓궁,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그리고, 개대합소야? 개라는 건 입을 열었을 때 큰데, 입을 오므리면 입이 작아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입이 크게 열려있단 말이지. 큼직하게. 그게 다 화력해들이지, 보면. 다 입술이 크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열었을 때는 크고 닫았을 때 재빨리 딱 오므려져야 돼. 천천히 닫혀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커튼 닫듯이 천천히 이렇게 닫히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에? 입술이 사용할 때는 크고 안 사용할 때는 즉시 오므라들어서 작아야지. 이래야만 바로 이것이 우리 출락관성. 이것이 출락관이 잘 이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